흥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흥부입니다. 흥분 철학을 안내하려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한다. 나는 숨쉬고 먹으며 살아야 한다. 나는 하늘, 땅, 사람들 도움 덕분에 살아요. 하늘, 땅, 사람들을 나 아닌 것으로 이름을 붙이면 나는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살 수 없다. 나 아닌 것과 나는 연관되어 하나이다. 그러므로 나 아닌 것을 내 몸처럼 돌봐야 한다. 전체가 나이고 내가 전체니까. 그러나 분별할 때 둘인 줄 착각한다. 그때 즉시 하나인 줄 알아차려 언제나 한결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. 이 덕분 철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지금까지 이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이 내가 했다, 내가 한다, 내가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덕분에 했습니다, 덕분에 합니다,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로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. 그 깨달음으로 나의 변화는 나는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. 이 깨달음 나의 삶에 적용하니 언제나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며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항상 한눈 닫고 입꼬리 올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뭘 주지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. 덕분 철학은 전 지구촌 가족이 모두가 덕분 철학을 실천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덕분입니다. 여러분, 덕분 스쿨 오고 싶죠? 그럴 때 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. 어떻게? 대전역까지만 오십시오. 매 주말마다 토요일, 일요일 9시 반에 출발하는 동강장에 대기된 버스를 타시면 되고요. 서울, 부산 매달 첫째, 셋째 바로 여러분 올 수 있도록 무료로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. 덕분스쿨을 만나면 자신이 구제되고 무심 핸드폰으로 무심으로 영감받아 사는 세상이 열립니다. 덕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